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일본의 여고생, 갸루 속성을 가진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착하고 보살핀 좋은 성격과는 다르게 인싸력을 가진 갸루 아이돌 오사키 아마나입니다. 항상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탱크를 잘 보살피며 성실한 면모를 보이지만 성격은 갸루 캐릭터들이 가진 특유의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여우생답게 항상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하고도 차별성 없이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나는 스트릿라이트의 메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공식에서 밀어주는 유일한 샤니마스 갸루 아이돌이기도 했습니다. 쿨한 이미지는 무대를 극복하기 위함. 사실은 밝고 사교성 좋은 갸루 아이돌 이즈미 메이입니다. 태닝이 된 피부에 평소 말투는 진성 갸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요즘 말투를 많이 쓰는 갸루 아이돌. 항상 주위의 분위기를 잘 맞추며 낙천적이며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로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으며 친구도 많은 어디에나 있는 갸루 속성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랑 다르게 성실하고 진지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무대 위에 오를 때는 가볍고 활발한 갸루 아이돌이 아닌 미스테리어스한 차가운 면모도 보여줍니다. 이런 미스테리어스한 면모는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실수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고 말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하기에 이런 노선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터의 갸루 아이돌 토코로 메구미입니다. 시어터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갸루 타입 아이돌로 최신 화장과 패션, 네일들에 관심이 많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대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으며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JK의 갸루 아이돌. 항상 여가 시간이 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드링크 바를 자주 다니는 인싸계 아이돌입니다. 특히 친구들하고의 우정을 중요시하는 정넘치는 아이돌로 친구들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며 친구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대인배 아이돌입니다. 금발 JK의 갸루 속성 오우츠키 유이입니다. 금발 100원의 활발하고 구칭성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다 천진난만한 면도 있는 밝은 아이돌. 동료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를 프로듀서짱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함이 강합니다. 노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 일보다는 항상 무언가 재밌게 놀궁리를 하는 아이로 가창력 향상을 핑계로 노래방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놀러다니지만 양성소 출신답게 아이돌 활동에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 행동과 말투, 스타일을 보면 거의 진성 갸루 아이돌이지만 껄렁하다는 이미지보다는 힙하며 쾌활한 타입의 아이라 갸루 같지 않다는 평도 많습니다. 원조 카리스마 JK의 갸루 아이돌 교가사키 미카입니다. 이미지에서부터 화려한 갸루 속성을 보이는 갸루 아이돌로 컨셉 역시 카리스마 JK의 갸루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사용. 특유의 밝은 분위기 혹은 카리스마적인 매력까지 진짜 컨셉명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갸루 타입을 보여주는 아이돌입니다. 갸루 타입이라 해서 놀아본 아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미카의 경우는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랄라리보다는 성실한 이미지가 강하며 아이돌 활동에 있어서 항상 진지하게 임하는 노력가입니다. 물론 컨셉과는 너무 다르게 성실하고 남자 경험이 없어서 가짜 갸루라는 이명이 팬들 사이에서 붙었지만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갸루라는 이미지는 국내에 있어서 좀 날라리 같은 이미지도 강하고 일본 내에서도 인싸 타입의 여고생으로 묘한 이미지가 강한데 서브컬처의 갸루 캐릭터들은 그 장르에 녹아들기 위해 많이 순화되어서 들어온다고도 하네요. 특히 아이마스 시리즈의 갸루들을 보면 더 많이 순화되고 다들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가 달려있어서 신기합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갸루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